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교육 부재와 붕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8장 31절.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모세 오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너무 간절했기에 이를 위해 레위지파를 따로 택하셨고 그들은 말씀 연구에만 집중하도록 형제지파가 그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의 기업에서 레위지파가 살 성읍과 목초지를 주고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제 레위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모세오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즉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걷는 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일,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일, 요단강의 물살을 믿음으로 가르고 걷는 일,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의 승리 등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속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해 그들 근처에 머물러 사는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에 가나안 족속의 침입 위험과 그들의 우상 문화의 유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은 했지만 정복 이후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교육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형제 지파들이 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교육을 할 레위지파마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 제사장 비느하스의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훔쳐간 은 1100을 돌려받고 그것의 일부로 미가를 위해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든 미가의 어머니는 모호한 말을 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 우상을 만드는 데 드는 은값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사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집에 신당을 차리고 점을 치기 위해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심지어 미가의 아들을 그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말씀 교육의 부재와 그로 인한 영적 혼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거주할 곳을 찾는 한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미가는 단지 그 레위인이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생활비를 약속한 정도였지만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 아닌 미가의 제사장이 되므로 거룩한 레위 직분을 속되게 만들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이유는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레인 청년이 머물 곳을 찾아다닌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이유 중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은 이유에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일에 마음이 떠났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익히는 데서 마음이 떠났다면 그 젊은 레위인은 그 집에 우상이 있는 것을 책망하고 훈계해야 했지만 레위인 역시 그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은 이유는 그 집안이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인이나 미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여야 한다는 거룩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발달된 문화와 이 땅에서 성공과 부를 줄 것 같은 그들의 우상에 대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쯤 아직 기업이 없던 단지파의 다섯 명의 정탐자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단지파의 정탐자들은 미가가 레위 청년을 고용하여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 60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은 미가의 집에 먼저 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러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강탈하고 이제 젊은 레인에게 그 신상뿐만이 아니라 그도 데리고 가겠다고 듣기 좋게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블레셋의 압박으로 단지파가 이스라엘 북쪽으로 대거 이주했던 시기로 단지파는 아직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진멸 작전도 펼치지 못했던 그들이 율법이 금하는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점치는 데 쓰이는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미가가 불법적으로 세운 개인 제사장인 젊은 레위인을 데려감으로 자기 지파의 발전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마침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눈에도 보이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인내와 때론 눈물도 요구되는 일이기에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우상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말씀 교육의 부재가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을 빠르게 붕괴시켰습니다.